어째서 너는 매번 약속을 안 지키는 거야? 이 약속, 어포인트먼트는 뭘까요? 공적인? 오피셜한? 맞아요. 그런 중에서도, 사람, 전문가와의 예약 느낌이에요. 예를 들어서 의사, 변호사, 사람이랑 예약을 하는 거. 그런 것들일 때 어포인트먼트를 써요. 병원. appointment with Dr. Jamie. lawyer. 또 뭐, 미용사, 뭐 전문직 그런 사람들이랑 약속이라고 할수 있죠. 근데 우리가 뭐 흔하게 친구랑 약속 있어. I have an appointment. 이렇게 하지 않아요. 그래서 사람과의 예약일 때를 appointment라고 하는 거예요. 뭐, 이거 뭐라 해요? 내일, 영어로는 technician이거든요. 내일, 우리 뭐, 내일 언니? 내일 언니? 내일 언니랑도 어포인트예요? 뭐라 해요? 영어로 테크니션 굉장히 프로페셔널. 너무 어렵잖아, 이거. 근데, 어포인트. 그러면 우리 예약 원래 알고 있는 단어 뭐예요? 원래 예약 알고 있는 거. Can I make a reservation? 얘는 뭐예요? 그럼 예약 아닌가요? 뭔가 기다리는 얘는 거 아닌가? 오, 맞아요. 자리 예약이에요. 자리, 공간. 오케이? 우리 식당 가면 예약석. 그래서 appointment라고 절대 안 쓰이죠. reserved. 예약돼, reserved. 예약된. reserved 된 공간인 거예요. reserved. 그 식당. 또뭐 있어요? 호텔. 저는 미용실 갈 때마다 같은 자리였는데요? 해당 안 돼요? 자리를 예약하는 거 아니잖아요? 뭐 있어요, 여러분? 식당, 스터디 호텔. 카페. 스터디 카페. 회의실. 오케이. 그런 건 make an appointment 아니고 make a reservation. 그럼 이건 부수적인 거고, 요 약속은 뭔데요? 그럼 보라색 약속? 프라미스. 그쵸, 프라미스가? 새끼 손가락 약속이에요. 그리고 영어에서 단수 형태로 쓰면 약속이 되는 단어가 word. Keep my word, keep your word 하면 약속 지켜요. Words라고 하지 않아요. 그래서 word는 단어인데 걔는 words로 변형이 가능한 가상 명사잖아요. 단어. 근데 그냥 단수로만 쓰이는 word는 약속이라는 뜻이에요. 마지막. 우리 친구랑 내일 약속 있을 때 1, 2, 3 중에 뭐 어울려요? 일단 친구 전문가 아니고 친구라는 역할은 전문가가 아니죠. 친구가 변호사일 수도 당연히 있지만 친구랑 새끼손가락 걸고 약속하면 프라미스라고 해야 되는데 맞아요. 플랜이라고 해요. 그런 거는 그냥 캐주얼한 약속. 계획이죠. 어떻게 보면. 그럼 아까 켈리님도 질문하셨는데, 프라미스랑 플랜이 같이 쓸 수는 없는 거예요? 많이 달라요, 이게? 맞아요. 달라요. 왜냐면 이거는 우리가 그냥 약속을 했을 때, 몇 시에 어디서 만나? 야, 너 절대 늦지 마. 약속해. 그러면 둘다 가능하죠. 둘다된 거죠. I have a plan with my friend this Sunday, and I promised her not to be late. 이렇게 할수 있죠. 약속 있는데 안 늦기로 약속했다. 느낌이 다르죠. 그냥 스케줄이 있는 거는 plan이에요. 근데 내가 안 늦기로 약속한 건 promise. 그러면 너는 매번 약속을 안 지키는 거야? 고작별? How come? 이거 매번이니까 아까 어떤 내용 떠올라야 돼요? 습관. 계속 그렇게 하는 거. 그러니까 여기서는 현재 써도 되죠. You don't keep your promises. 아니면 How come you don't keep your word every time? 이렇게 할것 같아요, 저는. Not keeping. Break도 괜찮기는 해요. Break your word. Break the promise. 근데 약간 break는 의도를 가지고 막 그냥 파토내는 느낌? 그냥 깨버리는 느낌? 근데 약속 안 지키다는 보통 not keeping your promise라고 해요. Not keep the word. 우리 promises로 한번 연습해 볼게요. Hey, how come you don't keep your promises every time? Hey, how come you don't keep your word every time? 우리 미드에 많이 나오는 거 있잖아요, word. You have my word. Trust me. 뭔가
신뢰감을 주고 싶을 때, you have my word. 내가 약속할게. I promise you have my word. 내 단어가 있어. 이거 아니죠. 내가 약속을 준다는 거죠. 약속을 해준다는 거죠. You have my word. You have my word. I promise you, you have my word.